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로또 되면 회사 안 간다. 아, 나 너무 힘들어. 허리도 아프고, 아, 다리도 쑤시고. 아, 회사 가기 싫다. 내일 주말인데 또 출근해야 되네. 아, 정말 싫다. 아, 로또 되면은 내일 토요일에 회사 안 가도 되고. 아, 월요일날 그럼 연차 쓰고서 서울 본점 가서 상금으로 로또 교환하면 되겠네. 그러면 되겠고. 로또 되면 뭐 하지? 집부터 사고 또 차도 바꾸고 로또 되면 명품 가방도 사고 어머니 용돈도 많이 못 챙겨드렸는데 용돈도 챙겨드리고 해야겠다. 생각만 해도 좋구만. 로또. 아, 이제 추첨 시간이 가까워진다. 이번 주산 로또 되면 회사 진짜 안 가도 되는 거 아냐? 그렇지? 그래. 지금 됐으니까 한번 맞춰보자. 맞춰보자. 1, 5, 10, 5, 15? 회사 가야 돼. 회사 또 가야 돼. 네, 다들 이런 패턴이 반복되시지 않습니까? 매번 로또를 사는데, 1년에 한번 정도만 5천 원 정도 되고 잘 되진 않더라고요. 매주 사긴 사는데 여러분들도 로또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재밌으셨나요? 네. 다음에도 뭐더 좋은 정보로 또 한비TV가 찾아가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